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대학교 비핵공학과 손시몽 교수님 연구실 학생 정한배입니다. 오늘 제가 자기구명 요소계를 이용한 연장극 개시, PK 분석 및 유동 소음 개선이라는 주제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LG 산학과제로 연장극 기계실 유동 소음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저소음 냉장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냉장고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주 소음과는 팬, 압수기, 요동 소음 등이 있습니다. 요동 소음의 주 원인은 PK로서 이를 최소화하는 요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실 내부 어디에서 PK를 많이 발생하고 요동이 불편해한지 알 필요가 있어 요동 가시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구명 요소계 MRE는 새로운 요동 가시화 기술로서 기존의 광학 기술과 달리 복잡한 요로에 적용이 가능하고 평균 습도장은 물론 PK 측정이 가능하여 요로 소음 저감 설계를 적합한 최신 기술입니다. 본 연구는 기계실 요로 현상 개선을 통한 요동 소음 저감하는 목표로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기계실 내 PK 저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응축기 통과 요량 증가 및 균일화해서 응축기 능가 선은 극대화하면 동일한 능가 선은 구간에서 1000rpm 낮출 수 있기 때문에 1000으로 인한 소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학적 성사를 만족하는 기계실 요동 현상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였고, MRV를 이용해서 기계실 및 velocity 및 PK 측정해서 요로 현상에 따른 요동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MRV 택세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1 수소촌 기계실 모델을 키셋 뒤쪽에 설치하고, 입구 쪽은 요동이 더 균일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플로우 컨디셔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계실 내부 파트별 조립할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계실 형상 및 ALG 양산품 레퍼런스 모델과 저희 과제를 통해서 제안 전 MFA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실 형상은 주로 압축기, 전기전 팬, 응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뒷면 흡입구, 토출구, 사이드 흡입구, 토출구, 바다면 흡입구, 토출구가 있습니다. 저희 과제를 통해 제안된 MFAL 모델은 레퍼런스 모델보다 총 6가지 요로 현상 변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드 그릴 과도가 상향에서 수평으로 변형했고, 두 번째는 사이드 그릴 면적이 60% 증가했고, 그리고 뒷면 흡입구 크기 축소 및 2단에서 1단으로 변형했습니다. 세 번째는 뒷면 흡입구 가이드 페인 제거했습니다. 네 번째는 응축기 옆 펀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관 위치는 요동 간섭이 적은 위치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면 흡입구를 배제했습니다.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동 회로는 삼성 펌프, 요량 제어하는 요량계 및 인버터, 데이터 수집 장치, 저온 하온 순환 수조 및 레저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세션은 MRI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퍼런스 모델의 습도장 파티클 트레이스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요동이 흡입구에서 들어와서 응축기, 팬, 압수기 등 구조물을 지나 토출구로 빠져나가는 요동장입니다.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의 속도장 단면별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L1은 인플랜 velocity, 컨트롤은 아웃오브 플랜 velocity입니다. 흰색 부분은 구조물이 차지하는 영역이고, 색깔이 있는 부분은 요동 영역입니다.
그리고 속도당 데이터는 스페셜 레졸루션 0.5mm로 시그널 에버리지로 해서 총 3시간을 찍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면에서 두 모델에 대해 요동 특성을 비교하겠습니다. 그 음축의 상류 장면에서 음축의 영역 통과 요량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레퍼런스 모델은 음축의 영역 통과 요량 8.38LPM인데 전체 통출 요량의 62%입니다. 그 MSAL 모델은 음축의 영역 통과 요량 10.36LPM인데 전체 통출 요량의 77%입니다. 그 MFAL 모델은 음축의 영역 요량이 더 균일하고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68mm 단면에서 그 mean velocity 비교 결과입니다. 그 reference 모델은 그 그릴 가도 임의적으로 위로 향해서 음축이로 향하는 요동이 불균일하고 그 위에서 secondary flow도 생겼습니다. 그 MFAL 모델은 그 그릴 면적 증가 및그 가도가 수평으로 변경을 통해 음투기로 향하는 요동이 많이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 원인으로 전 세컨더리 플로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는 71mm 단면에서 속도당 특성 비교 결과입니다. 그 요동이 흡입구에서 들어와서 음투기 방향으로 또바로 가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 모델은 그 가이드 팬이 있어서 요동이 음축이 막혀 있는 쪽으로 가니까 요동장이 많이 보답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MFAL 모델은 그 일부 흡입구 배제 및 가이드 팬 제거를 통해 그 요동이 음축의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모델의 TK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TK 데이터는 그 속도당 데이터와 달리 스페셜 레졸루션을 1.0mm로 찍었습니다. 그 시그널 에버리지 15로 총 4시간을 찍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정용한 단면에서 그두 모델에 대해 그 TK 특성을 비교하겠습니다. 그 Y는 253mm 단면에서 TK 특성 비교 결과입니다. 그 레퍼런스 모델은 그 요동이 원적으로 치우쳐서 TK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MFAL 모델은 그 요동 균일도가 높아서 TK가 많이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Y는 287mm 단면에서 그 TK 특성 비교 결과입니다. 그 MFAL 모델은 그 배관 위치 그 요동 간섭이 적용 위치로 이동해서 그 레퍼런스 모델 보다 TK가 많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54mm 단면에서 그 TK 특성 비교 결과입니다. 그 레퍼런스 모델은 뒷면 2단 흡입구 후류 TK가 매우 높고 그 흡입구가 2단에서 1단으로 합쳐진 MFAL 모델은 그 TK 감소에 효과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K 아이소서페이스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 빨간색 옥셀은 TK가 0.7보다 높은 영역입니다. 그 MFAL 모델은 레퍼런스 모델보다 그 옥셀 개수는 한32%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를 보시면 그 MFAL 모델은 그 레퍼런스 모델보다 그 TK가 높을수록 더 높은 TK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TK로 인한 요동 소음 저감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변화 수정 데이터입니다. 그 ALG쪽에 보신 데이터인데, 그, 산 동일한 RPM 조정에서 레퍼런스 모델과 MFAL 모델에 대해 그 요량 수정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그 레퍼런스 모델은 그 전체 발람 요량 0.92cmm을 추정했고 음속의 통화 요량 12%로 총 0.57cmm입니다.
그 MFAL 모델은 전체 요량 1.02 cmm을 추정했고, 원소기 통화 요량 77%로 총 0.78 cm입니다. 만약에 MFAL 모델의 응가 선은 레퍼런스 모델과 동일하는 각성하에 즉 원소기 통화 요량 0.57 cm라고 생각하면 그 MFAL 모델의 전체 요량은 0.74 cm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이용해서 산 RPM과 손 요량의 그래프에 대입하겠습니다. 그 요량은 0.92에서 0.74로 낮출되 그 소음이 29dB에서 25dB로 총 4dB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Summary입니다. 이번 연구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역학적 선사를 만족하는 기계실 형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MRV를 이용해서 기계실 내부 민 velocity 및 speed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를 통해서 제안된 MFAL 모델은 원소기 통화하는 요동이 금연도가 높아져서 요구 요량이 낮아져서 산 RPM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인한 소음 4dB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추정됩니다. 그리고 MFAL 모델은 레퍼런스 모델보다 높은 TPE 영역에서 TPE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TPE로 인한 유동 소음 증가를 더 유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